오늘 이슈는 전월세 대출, 신한본물, 갑질 교수입니다. 아, 내가 진짜 월세만 안 냈어도 부자 됐다 했던 월세러들. 전세 살고 싶다면 새로운 전세대출 한번 알아보세요. 2034 청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이 이르면 5월 중에 출시되거든요. 그동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대출 상품들 좀 있었는데요. 소득 기준을 못 맞추거나 중소기업 취업자만 대상으로 해서 해당 안 되는 사람도 많았죠. 이번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구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최대 7천만 원까지 연 2%대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요. 취업 여부를 조건에 포함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또 월 50만 원까지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청년 총 3만 3천 명에게 1조 1천억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솔직히 학생이나 서울 초년생이 좋은 세상 돈이 어딨어요. 필요한 청년들이 꼭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운동 없이 물만 마시고도 살을 뺄 수 있다고요? 진짜 이건 꿀팁이거든요.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게 시나몬물입니다. 이 시나몬물 정말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시나몬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땀 배출과 이뇨작용 역시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도 잘 되게 합니다. 일종의 디톡스 효과를 내는 거죠.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다이어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따르죠. 시나몬물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많은 양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군말로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6g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시나몬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열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네요.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적정 섭취량을 잘 확인해서 똑똑하게 활용하면 좋겠죠? 갑질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번엔 본인 자녀 스펙을 쌓겠다고 대학원생 제자들을 총동원한 교수가 적발됐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자기 딸 실험 과제를 무려 3개월씩이나 본인 제자들한테 시켰어요. 그 결과물로 각종 상을 휩쓸었고요. 논문에 자기 딸을 단독 저자라고 적어서 국제 저널에 실었습니다. 심지어 딸 봉사 시간까지 대신 채우게 했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스펙 덕에 우리 교수님 따님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성하셨어요. 교수님 갑질 참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6년 전에는요, 딸 대학 입시 때도 청소년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만들게 했고요. 고3 딸은 과학 인재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떡하니 붙습니다. 아니, 남들은 밤낮으로 공부하랴 스펙 쌓으랴 바빠 죽겠는데. 교육부는 성균관대 측에 해당 교수를 파면하라 라고 요구했고요. 딸이 다니는 서울대에도 교정에 따라 조치하라 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남은 의혹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아휴, 본인 자식만 소중한 거예요. 그 유별난 자식 사랑만큼 우리 제자들도 좀 사랑해주는 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목 아프지 않으세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요. 내일 봐요, 안녕!